수결문 반한 그라비 아우랑 리조트의 딜럭스 12룸입니다. 딜럭스 12룸 사이즈는 40스퀘어 됩니다. 방 번호 4602호입니다. 자, 복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 파난 그라비 아우랑 리조트 룸이나 시설은 아우랑 지역에서는 거의 탑급에 해당됩니다. 룸 환경이 매우 좋죠. 그래서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파난 그라비 아우랑 리조트는 호텔 아담 그라비 리조트 오너가 같습니다. 그 옆에 시뷰 아우랑 그라비 리조트도 역시 오너가 같죠. 그래서 오너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한 것을 보면 아낌없이 투자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오른쪽은 옷장입니다. 오픈형 옷장이고요. 왼쪽은 욕실입니다. 그리고 미니바가 있죠. 자, 우측엔 TV가 있고 선반, 책상 겸 화장대가 있습니다. 자, 침대 우측에는 1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침대는 킹 사이즈 침대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죠. 자, 밑에 보면 싱글 침대 침상 두 개 합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놨죠. 자, 침대의 머리맡에는 좌우에 협탁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있습니다. 또 간접 조명이 있죠. 천장에는 LED등이 있어서 매우 밝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선반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화장대 겸 책상이죠. 자, 거울이 있기 때문에 화장대 겸 책상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의자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없고,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 요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 갖다 놓고 하면은 딱 좋습니다. 약간 책상이 높긴 한데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편하게 컴퓨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미니바 쪽입니다. 미니바. 자, 여기는 생수 두 병 있고요. 커피와 차 세트가 있죠. 글라스잔이 있습니다. 커피잔. 그리고 커피포트가 있죠. 자, 밑에 보면 여긴 지금 제가 귤을 넣어놨습니다. 미니바인데요. 비어있습니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인근에 세븐일레븐이나 미니마트에서 맥주나 와인 또는 뭐 콜라 사이다 사다가 시원하게 넣고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픈형 옷장이죠. 목욕 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안전금고, 헤어드라이기, 런드리백이 있습니다. 자, 밑에 샌들 두 컬러가 있죠. 자, 욕실을 보겠습니다. 앞에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세면도구가 있는데 치약 칫솔이 없습니다. 자, 우측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변기가 있죠. 자, 그리고 타월은 충분합니다. 자, 뒤에는 샤워부스입니다. 자, 지금 샤워기가 있죠. 천장에는 레인 샤워기가 없습니다. 자, 근데 벽 쪽에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의자 같은 의자나 다를 바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 노약자들 앉아서 샤워하기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자, 이제 발코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방에서는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고요. 왼쪽에 그라비의 상징인 기암 절벽이 보입니다. 발코니는 아주 넓습니다. 왼쪽에는 원형으로 된 소파 베드가 있고요. 가운데 사각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가 있고요. 자, 우측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있죠.
자, 멋진 바다입니다. 아오낭 바다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아오낭의 상징인 기암 절벽이 보입니다. 자, 앞에는 피스 라구나 아오낭 리조트 모습인데요. 아오낭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딜럭스 12룸 다 보여드렸습니다. 룸 크기는 40스퀘어미터고요. 방은 깔끔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요. 방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최근에 파난 크라비 아우랑 리조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 여행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래서 인기입니다.